사주 자체가 네. 단지 구설이 많다. 어딜 가도. 구설이 많다. 네, 구설은 달고 살아요. 네.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 구설은 따르겠죠? 근데 남자 구설이 많다는 얘기죠. 남자 구설이요? 네. 아, 남자와 관련된 구설. 그렇죠. 이성 간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자, 이번에도 자, 저희가 늘 갖고 오는 통발을 갖고 왔죠? 네.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이렉트 뽑아주세요.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2번이요? 네. 네. 아. 자, 인물풀이 땡땡땡의 사주만 제공하고 느껴지신 기운을 여쭤보았습니다. 자, 사주를 먼저 제공하겠습니다. 예. 이 사주는 예. 유종사, 그러니까 결혼해서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 오. 그렇게 나오고요. 예. 사주가 봤을 때는 삶이 화려하다. 뭐 이렇게 화려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죠. 화려하다면 금전을 좀 벌어들이는 직업인가요? 아니면은 금전도 당연히 벌겠죠. 자체 돈이 있다 이렇게 보죠. 자체 돈이 있다. 네, 사주 자체. 돈이 있다는 운세군요. 네, 돈이 좀 있는 사주예요. 성향은 네.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성향은요. 네. 여성스럽다 일단. 천생 여자다. 그치, 천생 여자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런 사주는 주위에 남자가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 주위에. 여성 하시면은 남자분들이 네. 좋아하죠. 네, 주위에 남자가 항상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남자가 있다. 이렇게 봐주죠. 사주에 뭐가 있길래 그 남자가 따르는 건가요? 도화살이 많다. 도화살이 많다? 네, 도화살이 많다 이렇게 봐주죠. 도화가 보면은 직업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연예인 쪽이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분 말씀하신 사주풀이를 하신 이분은 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본 적이 없어요. TV를 안 봐가지고 여전히 TV를 안 보고 계세요. 네.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우리 여주인공 이지아 씨였습니다. 아, 이름은 들어봤죠. 예. 이분, 예. 이지아 씨, 이 드라마로 인해서 좀 화제가 많이 되고 또 인기를 좀 갈고 계시는데, 이분, 역시 앞으로 운세도 좀 승승장구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주 자체가, 네. 단지 구설이 많다, 어딜 가도. 구설이 많다? 네, 구설은 달고 살아요. 네.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 구설은 따르겠죠? 근데 남자 구설이 많다는 얘기죠. 남자 구설이요? 네. 아, 남자와 관련된 구설? 그렇죠. 이성 간에? 네. 그 승승장구 하실 수 있나요? 예, 승승장구 하죠. 그럼 단지 구설수만 있어요? 예, 구설수. 예, 그런 건 뭐 달고 살아야 되고. 그럼 조심해야 될 부분이 혹시 사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 조심하셔야죠. 그거 이외에는 없을까요? 네,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조심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네네. 내년 같은 경우 이런 사주들은 예를 들어 뭐 계약을 한다든가 계약? 예, 뭘 한다든가 그때는 좀 다시 한번 좀 서류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서류 같은 문서 조심하시는 그렇죠. 문서 같은 거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럼 우리 이지아 씨. 예. 결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결혼요? 예, 아직은 미혼이신데. 47. 47? 예, 이때 되면. 지금 44살이잖아요. 네. 예.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기다려야죠. 아직 이제 결혼할 때가 조금. 지났죠. 지났죠. 근데 47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픽을 잘 해주셔서 예. 아주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